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오늘 오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하와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신철식 회장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건국 70주년 기념 하와이 포럼이 오늘 오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강연에 앞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하와이 지회장에 하와이 크리스천 교회 황성주 목사를 임명하고 임명패를 전달했습니다. 황성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하와이 지회장은 하와이에는 숙모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숙모회와 함께 협업해 그동안 묻혀있던 이승만 박사와 독립운동 사적지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의 그 이민 115년의 역사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하와이 교민 한 사람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하와이와 또 기념사업회 사이에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분의 정신을 이렇게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 또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하와이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신철식 회장의 강연 또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수집한 건국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미국 유학 시절과 미국의 지도자 명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왕실과의 관계, 옥중 생활의 고통, 해방 전국에서 왜곡된 사건, 6.25 동란의 위기 대처, 4.19, 하야 등을 소개하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건국 70주년 기념 포럼은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과 LA를 거쳐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